이번에는 제가 엘라티오르 베고니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.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베고니아는요, 꽃이 마치 장미처럼 생겼다고 해서 장미 베고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. 그런데 어떠세요? 이렇게 비닐로 패킹이 되어 있어서 좀 더 꽃이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상태 그대로 집에 가져가셔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. 어떨까요? 작은 온실에다가 식물을 집어넣고 바람을 하나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하겠죠. 절대로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되시고요. 집으로 가시자마자 반드시 비닐은 잘라내서 벗겨주시고 충분히 환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만 됩니다. 특히 꽃이 있는 식물들은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리고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도 꽃에는 주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.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식물들을 보았고요. 그리고 어떤 식물은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지, 구입할 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팁도 알아봤습니다. 많은 식물들을 구입을 할 때, 그리고 작은 식물들을 구입을 할 때 그 종류나 양과 상관없이 식물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. 저는 오늘 이 엘라티오르 베고니아로 결정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